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리스입니다.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거북목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거북목, 일자목.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독서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머리가 자꾸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추가 굉장히 긴장을 했고, 이 긴장한 근육은 경추를 틀어버리는, 그래서 일자목이 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잘못된 수면 자세는 거북목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고착화시켜버리는, 거북목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버리는 역할을 자는 동안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은 결국 우리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자세로 굉장히 등도 피곤하고 목도 피곤하고 한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면 그게 계속 긴장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결국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자세,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른 자세로 잘 수 있는 베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베개 광고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놓고 아주 잘 잤다고, 베개가 편안하다고 그런 뻥을 치고 있는 그런 웃기는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그대로 누워서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내 몸이 자는 동안에 바른 자세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북목으로 되면 거북목이 만들어지고 일자목이 유지된다는 거죠. 거북목, 일자목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고치고 싶다, 그렇다면 반드시 베개부터 바른 자세로 잡아줄 수 있는 베개로 맞추거나 고쳐서 쓰시면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